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맑은 날, 너무나도 멋진 차량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만테입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아는데 퍼포만테는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고성능 SUV지만 거기서 더 퍼포먼스를 끌어올려서 만든 하드코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바로 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먼테, 퍼포먼스를 강화했다 라는 뜻을 가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차량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량의 외장 컬러는 람보르기니 우루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다는 지알로, 즉 옐로우, 노란색 컬러입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다른 색상보다도 옐로우 컬러를 선택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또 대표하는 색상이기도 하죠. 이 차량 같은 경우 엔진을 바꾸진 않았어요. 엔진은 4.0L V8 똑같은 엔진을 우루스 S와 공유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카본으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카본이기 때문에 곳곳에 카본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에 따라서 무게를 우루스 S보다 47kg 감량했다라는 것이 이 우루스 퍼포먼테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라든지 스플리터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스플리터 부분은 다 카본을 썼습니다. 여기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진짜 커요. 제 주먹이 그냥 들어갈 정도로 정말로 큰 에어 스플리터, 에어 홀이 적용돼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이 차량은 고성능 SUV다라는 걸 표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여기도 카본이고 여기도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소재지만 또 가볍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차량에서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일반 차량에서 이런 카본을 못 쓰는 이유는 금액이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에서나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ADAS 레이더 센서가 여기 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측면을 보게 되면 이 팬더 플로우, 이 휠하우스 부분에서도 여기 다 카본을 썼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퍼포먼테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차량은 옵션으로 무려 23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테 같은 경우에는 우루스 S는 에어 서스펜션이지만 퍼포먼테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금액이 3억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비싼 SUV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루스 S와는 확연한, 확실한 차이를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무난하게 블랙 캘리퍼를 넣었는데 무려 10피스톤입니다. 그래서 제동 성능이 제가 타본 그 어떤 SUV보다도 더욱더 강력하다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디스크 로터 같은 경우에도 타공 디스크 로터에다가 이 고성능 디스크 로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차가 어떤 차인지는 이 휠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탈리아 국기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컬러를 매치를 해놨고, 이런 뭐 도어캐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컬러를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따로 카본을 넣진 않았어요. 그리고 퍼포먼테라고 각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뒷타이어 사이즈가 무려 325입니다. 뒷타이어가 앞타이어보다 훨씬 더 넓고 거의 뭐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뭐 우라칸 에보와 비교해보더라도 뭐 타이어 폭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는 그런 광폭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유구 한번 열어볼까요? 주유구에도 우루스라고, 오, 이 주유 캡도 멋있네. 당연히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정식 리어 스폴러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카본이 쓰였고 여기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고정식 리어 스폴러가 여기 또 있는데 여기도 카본이 사용이 되었고, 여기 리어 디퓨저, 리어 범퍼 부분도 싹 다 카본입니다. 그리고 우루스 S와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배기입니다. 지금 배기를 보면 아크라포빅이라고 되어 있죠. 아크라포빅이 기본 배기입니다. 따로 옵션으로 넣거나 뭐 사제로 튜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차는 순정 상태 그대로인데 순정이 아크라포빅 배기가 들어간다. 그리고 티타늄 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배기 효율이라든지 배기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도 우루스 S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서 뭐 이쪽에 있는 와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원활하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다 공학적인 처리가 되어 있는 SUV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가 좀 지났지만 지금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녀도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시선을 주시고 신기해하시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지금 봐도 너무나 멋진 모델입니다. 전혀 뭐 이 차를 구형이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후면부를 보면 이 휀더가 정말로 빵빵합니다. SUV 중에서는 진짜 빵빵한 휀더를 갖고 있고 이 전고도 엄청 낮진 않은데 되게 낮아 보입니다. 이 디자인적으로 참 잘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르스 퍼포마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적으로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폭이 16mm가 늘어났고 전고가 20mm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 파츠들 때문에 살짝 낮아지고 넓어진 것 같은데 뭐 그게 실내 공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크기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크기도 바뀌었고 배기도 바뀌었고 그리고 마력도 올랐고 무게도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SUV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람보르기니에서는 가장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지금 이 차는 4인승 시트로 되어 있는데 뭐 5명도 탈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을 가로로나 대각선으로 넣기에는 살짝 좀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4인승이라서 따로 폴딩이 안 돼요. 5인승은 폴딩이 되는데 4인승은 폴딩이 안 되고 대신에 앞뒤 슬라이딩이랑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요건 이렇게 빼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이 알칸타라로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여기 열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열면은 그냥 내 수리 키트, 안전 삼각대 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만 닫을 수 있고 문도 다 잠글 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우루스 S와 다른 점들은 카본들을 많이 사용했고 아크라포빅 배기를 순정으로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퍼포먼트 이런 배지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카본 보니시 왜 없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옵션입니다. 그 기본이 아니에요. 퍼포먼트라고 하더라도 카본 보닛은 옵션이기 때문에 이 시승차는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카본 루프도 없습니다. 카본 루프도 옵션인데 이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카본 루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카본 보닛을 넣으면 루프까지 세트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야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본 루프를 넣는 이유는 뭐 시각적으로 멋있는 것도 있지만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함, 그러니까 위쪽에 무게를 좀 덜어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 시내주행만 하시기 때문에 이 차로는 그런 건 아니고 뭐 익스테리어적으로 더 멋진 효과를 갖고 있죠. 뭐 저도 사실 시승차에 카본 보닛이 들어가 있나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여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오늘 같은 날 타기에 정말 예쁜 지알로 컬러예요. Y자 람보르기니를 또 대표하는 주간 전조등이죠. 그래서 SUV가 이렇게까지 스포티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또 모티베이션을 주는 SUV입니다. 람보르기니 이런 원색이 정말 잘 어울려요. 슈퍼카 브랜드 중에서도 이런 원색을 정말 잘 소화해내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 인테리어도 전체적으로 지알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타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우루스 퍼포먼트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왼쪽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지금 알칸타라로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어트림 상단부도 그렇고 A필러 그리고 헤드라이너까지도 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확실히 이런 소재가 스포츠성을 높여주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문을 한번 내려볼게요. 창문 내려보면 창문은 따로 앞, 뒤가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홀겹으로 되어 있고 사이드미러는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이 안쪽에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사각지대 차량 있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고 이 트림은 역시나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이 나는 카본은 아니고 드라이 카본처럼 이렇게 광이 없는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하단부 도어 캐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문 잠그고 여는 버튼 있고요. 하단부에는 사이드 미러랑 4개의 창문 그리고 차일드락 버튼까지 제공됩니다. 이 부분은 아우디랑 거의 똑같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어 손잡이도 다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스티치나 이 트림부에는 지알로 옐로우 컬러가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외장 컬러랑 깔을 맞췄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여기는 메모리 시트 2명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는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도 제공되고 있고 여기 왼쪽에서는 헤드라이트와 관련된 기능들 안개등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을 한번 볼게요. 스티어링 휠은 D컷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가 평평한 D컷 스티어링 휠, 이탈리아 국기 컬러까지 제공되고 혼 커버는 컴팩트한데요. 스티어링 휠의 직경 자체는 꽤나 크기가 좀 큰 편입니다.
근데 뭐 잡아서 돌리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작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센터 포인트가 요 소재랑 거의 똑같습니다. 요 도어 캐치랑 요 센터 포인트 소재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있는 이유는 핸들의 요 중앙 정렬을 맞춰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요 안쪽에도 요 지알로 스티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핸들 왼편에서는 요 뷰 버튼 누르게 되면 오른쪽, 네, 계기판의 오른쪽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 좌우 누르게 되면 계기판의 왼쪽에 메뉴를 바꿀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위아래로 올리면 이렇게 트릭 컴퓨터 또 메뉴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디지털 계기판이기 때문에 다양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눌렀을 때 느낌이나 딸깍딸깍하는 소리는 아주 피드백 좋게 되어 있고, 방향시등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고 여기서 끌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ADAS, Adaptive Cruise Control 레버는 여기 있습니다. 핸들 왼쪽 뒤에 있고요. 이렇게 바깥쪽 눌러서 시작 가능하고, 속도 올리고 내리고, 리미트 버튼이 여기 있고, 앞차 차간거리 넓히고 좁히고 모두 다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희승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희승기 참고 한번 해주시고, 요 스티어링 휠도 알칸타라 소재로 감싸져 있어요. 오른쪽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볼륨 조절이나 이전 곡 다음 곡 조절 가능하고, 음성 인식이나 통화 받고 끊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여기서 당연히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앞뒤 위아래 모두 다 전동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상단도 지금 보시면 다 알칸타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됩니다. 여기도 다 카본 소재로 되어 있고, 이 계기판 테두리 부분도 다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모니터로는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쓰실 게 애플 카플레이, 지금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랑, 여기 우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르스 메뉴 한번 눌러보게 되면 여기 람보르기니 애니마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애니마는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건데, 요거는 뭐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랠리 이렇게 모드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별 설정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런 거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레버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르면 인디비주얼,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애니마 레버는 여기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당겨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랠리 모드가 새로 생겼어요. 요 퍼포먼트 같은 경우에는 요 애니마는 위로는 안 움직입니다. 이게 밑으로만, 편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위로 올리고 싶으면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와야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밑에는 이렇게 슬롯으로 다 나눠 놓은 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 마치 이 차량 후반부에 있는 디퓨저 디자인이랑 흡사하죠. 비상등, 여기 차체 유지 제어 장치, 앞유리, 뒷유리, 성의 제거, 그리고 여기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토 스탑 앤 고 끄는 버튼이고요. 여기는 뭐 다운힐 어시스트, 요 버튼은 뭐 주차 할 때 도움 주는 자동 주차 기능이고, 요 버튼은 뭐 단축키 같은 거고요. 요 버튼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뭐 높이나 밝기 조절할 수 있고, 그 옆에 버튼은 요 디스플레이 끄는 거예요. 끄고 켜는 버튼입니다. 하단부 에어컨이랑 관련된 온도 조절은 다 여기 있습니다. 다 터치인데 이 피드백이 아주 좋아요. 소리도 나고 진동도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 버튼을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 있어서 쓰기는 좀 편했습니다. 요즘 좀 날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제가 에어컨 온도 조절을 자주 했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좀 더 편한 느낌이 있었고,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에어컨 버튼이랑 요 버튼 눌러보면 여기서 뭐 싱크나 뒷좌석 온도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공기 순환 이런 버튼들 제공되고 있고, 여기서 볼륨 조절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이 기어 변속기가 좀 특이합니다. 일단 시동 거는 버튼은 이 캐노피 높여서 이렇게 눌러서 시동을 건다라는 게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고,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는 지금 P, 파킹이랑 매뉴얼, 그리고 리버스, 후진은 있는데 D가 없습니다. D 드라이브가 없어서 D는 이 파킹이나 후진에서 이 오른쪽 패드 시프트를 이렇게 당기면 지금 1단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킹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파킹으로 바뀌게 돼요. 후진은 이렇게 당기면 후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매뉴얼은 이제 수동 변속, 물론 패드 시프트 당겨서 쓰시는 게 더 빠르고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화질은 아주 좋습니다. 국산 차량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화질은 아주 좋은 편이에요.
이거 스마트키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로고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탈리아 국기 색깔 들어가 있고 람보르기니라고 되어 있어요. 키는 가벼우면서도 컴팩트합니다. 키 디자인은 아주 멋져요. 아래쪽에서는 뭐 주차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여기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는 여기 딱 넣으면 스마트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컵홀더는 두 개 커버 없이 되어 있는데 컵홀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컵홀더는 좀 작은 편인데 요 정도? 네. 생수통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나 뭐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암레스트 이렇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과 수축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수석 대시보드 앞쪽에 람보르기니라고 아주 멋지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재도 만져보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는 옵션으로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랑 방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운드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서 옵션으로 넣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를 한번 볼게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세미 버킷 타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시트로 되어 있고 지금 로고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시트도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알칸타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홀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실히 마찰력이 높아져서 잘 안 미끄러져요. 그런 특징 갖고 있고 여기 람보르기니의 상징이죠. 육각형 형태의 시트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퍼포먼테라고 각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테 시트다 라는 거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 위쪽 보게 되면 지금 이 차는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본 루프를 넣지 않았고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실내등 켜고 끄고 지금 블랙박스 람보르기니에 적용되는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고 이거 한번 내려볼까요? 내려서 이렇게 밀면 등은 바로 켜집니다. 그리고 이쪽도 지금 다 네, 알칸타라로 마감 처리되어 있죠. 앞좌석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루스 퍼포먼테 2열에 앉아봤는데요. 이 차량은 4인승 모델입니다. 5인승도 물론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4시트 딱 4명만 앉을 수 있게끔 시트가 구성되어 있어요.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세미 버킷 타입으로 되어 있고 4인승 같은 경우에는 앞뒤 슬라이딩이랑 리클라이닝까지도 가능합니다. 4인승은 시트가 폴딩이 안 돼요. 5인승은 시트가 폴딩이 되는데 앞뒤 슬라이딩이랑 리클라이닝이 안 되고 4인승은 앞뒤 슬라이딩이랑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폴딩이 안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적에 맞게끔 내 인승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로 조절도 가능하고 리클라이닝도 한번 해볼까요? 어디까지 눕혀지는지. 오, 꽤 많이 되네. 요 정도? 앞으로 더 밀면 더 되나? 오. 요게 가장 많이 눕힌 각도입니다. 요게 지금 우루스에서 가장 많이 뒷좌석으로 눕힌 각도인데 각도는 굉장히 편합니다. 각도가 많이 눕혀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댔을 때 창문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개방감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창문 열었을 때 다 내려가진 않습니다. 요 정도 남기고 창문이 내려가게 되고 송풍구는 여기 필러에도 있고 여기 하단에도 있어요. 여기 위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지금 보면 앞이랑 뒤에가 다 없어요. 손잡이가 없는 게 좀 특이하네. 이쪽이 다 매끈하게 그냥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뒤에도 다 카본 트림으로 되어 있고 지알로 스티치 이런 것들 뒤에서도 알칸타라 소재로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두 개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따로 뭐 버튼 누르는 게 없고 여기 눌러서 공간은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장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 부분도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 따로 이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열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것도 스트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 스키스루는 되어 있습니다. 4인승이지만 스키스루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스트랩으로 되어 있다는 게 독특한 부분이에요. 오, 스피커가 머리 바로 뒤에 있네. 확실히 뒤에서 스피커를 들어도 상당히 음질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등은 가운데 두 개 있습니다. 이번에 하단부 보게 되면 하단부는 4존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온도 조절이랑 세기 조절 모두 다 가능하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12V 시거잭이랑 시타이 포트 둘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카본으로 모두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수납 공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먼테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 못 보신 분들께서는 시승기 꼭 한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